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 많이 보이네요. 많이 줄어보고. 오늘은 급장기 두고 있습니다. 조금 두다가 팔당 갈 겁니다. 명품이 주고. 저도 첫 결혼 잃어볼게요. 이상도 인출해주고. 주말에는 아마 급장기 좀 병행할 것 같아요. 딱 공개적으로 차가 나가볼까요? 뽑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오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열어가지고 일단 먹고 장군이니까 먼저 물어보고. 이러면은 일단 마달라고 들어서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요. 마달라고 하고 차로 지킨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 뭔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졸달라고 가볼게요. 계속 선수를 잡아가 보자. 이러면 침투해서 졸달라고 하고 합조라면 귀상으로 양득 두드러 맞으니까 합조를 못 합니다. 합조라면 또 이게 장군 불러가지고 끼우는 수도 있으니까요. 차가 와서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급장기로 방심 한번 볼까죠. 요즘에 잘 두시는 분 많죠? 힘 한번 올려줄게요. 지금은 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렇게 이제 원앙을 갖춘다. 상대가 이제 원앙을 좀 갖춘거나 기물이 좀 나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수비를 한번 할게요. 사받아주고 이쪽을 겨냥할 거기 때문에 그냥 올 내리셨네. 사도 받아주고 호불호를 좀 해야 되겠네요. 포 넘기고 포를 이쪽 못 넘기든가 그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해보죠. 포를 이렇게 넘겨서 차를 걸어볼까요? 이러면 일단 양득 때릴 수 있죠? 먹고 생각할게요. 양득 일단 치하고, 없는 살림에. 중앙졸룰 이것도 올려 있습니다. 다시 사선. 2포로 이렇게 넘겨볼까요? 졸달라고 먼저 물어보고. 포가 포로 지켜주니까 차가 이렇게 빠져볼게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병 당겨서 차를 걸겠다. 포화이스가 뭐 대차는 할수 있지만 이쪽이 좀 형태가 안 좋아지겠죠? 차례나 컨설을 합쳐주고 대차를 가야 됩니다. 차가 이렇게 대차라면 차가 먹고 포가 먹으면서 포가 말을 지켜주는데 포가 이게 찡그는 수이 차자리 간다는 거죠.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대차는 하셨어야죠. 포이스가 대차라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이제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상도 줬고요. 감사한 마음에 일단 먹어주고. 또 지금 치는 게 낫겠죠? 포를 넘기겠다는 거니까 먹어봅시다. 다시 넘겨오고. 중포로 갈까? 요즘에는 급장기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중포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급장기에서 중포 안 하고 그랬는데. 중포해도 무방할 것 같네. 2선 가볼게요. 은근히 외턴 그런 것도 진행할게요. 나중에 얘를 명포로 넘길 거기 때문에. 포 넘겨주고. 초기화할 때마다 급장기. 지금 16급분하고 도는데, 예전에 한번, 진짜, 3급, 4급분 정도. 랑 도는 느낌, 그런 느낌 막 나는데. 명포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자리 떠서 상대 포를 겨냥하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차갈 때좀 위험을 감지하신 건가? 상이 나가 봅시다. 상이 나중에 여기 뜨려고 합니다. 상대포를 개정할 겸. 상이 여기 떴을 때 이게 뭐 사나 마로 밭을 먹은 차가 돌진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포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이 만약에 떴을 때 만약에 마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먹어봅니다. 떠볼까요 이게? 차가 여기 오시겠다는 건가? 떠볼까요? 그죠. 이렇게 받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먹어버립니다, 이거를. 이거를 치면요, 포 있어가지고 차가 2포로 때립니다, 외통 보시면. 못 올라오니까요. 장길이어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이수를 한번 더볼수 있었는데요. 상으로 포를 못 먹게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여기를 때릴 수가 있겠네. 여기를 때리고, 지금 공으로, 공으로 먹을 수가 있구나. 자리가 맞네. 마로 먹으면 이제 여기 먹으면서 똑같이 외통 나오는 건데요. 공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 이거는 당장 외통은 안 나오네. 이거는 별수 없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양방 걸리는 그런 수가 좀 되네. 마못 빠지니까, 외통이라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그나마 요소가 가장 많네요. 상으로 퍼 때리게. 그러면 일단 뭐 이거 방비 한번 해줘야 되겠네. 방비를 한번 해주고. 이거는 못 먹으니까. 이렇게 두고 뭔가 다른 수를 또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판까지 둘게요. 요판까지 두고 8단 가봅시다. 내일 또 급작이 하면 되니까요. 찾기를 반대로 해줬죠? 비맞춤 찾기 하는 게 정수고. 마진출. 면포까지 해주고요. 마상 나오면 상따라 나가주라 했죠. 변으로 합절 못하게끔 먼저 응수를 해주고요. 비만 뭐 올려볼까요? 웃으니까 한번 올려서 보고. 상에 나가서 또졸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물부터 나가겠습니다. 졸 달라고 하고. 공 내리고 이렇게 뭐 수비를 하면 되죠. 후수니까 공을 내리고 수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살 올려서 뭐 이쪽으로 망공을 해도 될까 봐. 이렇게 뭐 전투로 붙여야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둬볼게요. 안공을 하고 살랑살랑 가보자. 보는 게서 뭐 여기 양덕 치는 거는 뭐 이렇게 한번 방비해주면 되고, 때리면 때렸을 때 포를 이렇게 넘겨서 차를 거는 수가 있어가지고 못 때리죠. 요런 거 요즘 당하시지 않나요? 그죠? 치면은 먹었을 때 포로 먹으면 포가 차를 걸면서 마로 먹는 수가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먼저 빠지신 거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는 게와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요즘 잘안온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자리도 많이 와가지고 상에 있다가지고 양착을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좀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서 여기 또 걸리는, 여기 먹을 수도 있죠. 먹죠 이거. 차로 먹으면 상으로 치고. 마 노려주고. 조로 못 씁니다. 또 먹기 때문에. 또포 올리고. 망했죠? 마가 일단 나오셨네. 찾길부터 열게요. 제 차도 좀 나가야 될것 같아서 찾길을 먼저 열겠습니다. 지금 마가 못 두죠. 포 날라가니까. 다음에는 이 막았다가 차를 걸고 난 뒤에 차가 올라서서 이 말을 의장하는 거, 뭐 그런 걸좀 노려봐야겠네. 다음에 중앙만 나가면서 차 걸고, 차가 뭔가 응수를 할때이 차가 올라가서 이 말을 겨냥하는 뭐 그런 거좀 돌려고 먼저 찾기를 확보했습니다. 차례나 물어보고 차가 걸려서 어디론가 가겠죠? 그때 이 차가 올라서서 만에나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가셨다. 여기를 가시면은 포가 또 넘어서 이 차를 이렇게 또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갖다 밀어버리면 먹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달라고 가는 뭐 그런 거 정도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볼까요? 여기 좀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때 갖다 죽이면 먹겠죠. 올라가면 저로 밀어버리나? 아니면 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또차 걸겠다고. 그런 거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냥 차가 올라갈까요? 밀어서 죽여버리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냥 올라가 볼게요. 찔러보면 죽어버리니까. 찌르면 그냥 차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포길, 마길, 여기 오면은 포를 넘겨서 잡아버리니까 차가 다이한 것 같네. 마로 맞나? 마로 맞는 수 있는데 마가 쪽쪽 걸면 마로 안 맞네. 마안볼수 없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마 달러 가자. 마레나 마 빠지면 상으로 포로 치겠습니다. 상으로 또마 걸리고. 양수 겸장 공이 도나? 일단 먹고 생각하자. 외통을 보러 가더라도 먹고, 그래야 상이 나중에 뜨면서 장구도 볼수 있죠.
공이 돌면. 아마 안 들어오시겠죠? 기문이 신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안 들어오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